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역 해석에 매진하고 계신 신진 주역 학자 안승우 박사님,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한국의 영적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저희 다석 유영모 선생님과 주역과의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와, 다석 유영모 선생님, 정말 지금 시대 한국인들은 많이 모르시지만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맞아요. 우리 이런 훌륭한 사상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참좀 서글프다고 할까요? 예, 네, 유영모 선생님도 맞습니다. 주역을 보셨군요.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아마 성함을 들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근현대 철학사, 한국 근현대에 있어서 정말 구루, 영적 스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삶으로 자기 철학을 실천해 나간 분이신데요. 이분 또한 이제 주역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이 주역을 굉장히 사랑했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삶으로 자기 철학, 자기 종교를 실천해 나가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분들,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 기독교 신자로 출발하셨지만, 어떤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굉장히 찾아서 다양한 동서양 고전을 섭렵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삶으로도 함석헌 선생님과 같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하고 삶으로 그런 자기의 종교와 철학을 실천해 나간 분이십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대학교 때, 저는 구구학번인데, 대학교 때 우연히 이제 서점에서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서 이분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글과 말은 참 쉽지만 이상하게도 이분들이 이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잊혀지지 않고 또 이 삶으로 철학을 해나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문득문득 일상 속에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막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분들 중 하나, 삶으로 자기 철학, 자기 종교를 실천한 그런 인물 중한 분이 바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또 대학교 때부터 잘 몰랐을 때부터 아무것도 이제 철학에 대해서 몰랐을 때부터 이분의 철학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연히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이분의 성함을 다시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동양 철학자 특히 주역을 연구했던 역학자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1890년에 태어나셔서 198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이분을 정의하는 그 이야기들, 이분에 관한 그 설명을 하는 이야기들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다채로운 분이신지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서 사상을 아우른 창조적 생명 철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천문, 지리,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불경, 성경 등에 능통한 대석학이자 현자이자 한글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노벨상을 받은 타고르 같은 위대한 종교 시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분은 평생 동안 동학농민운동, 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 식민통치, 또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어 오시면서 게다가 남북분단이나 한국전쟁, 5.18 민중항쟁을까지 경험하며 이제 국가주의 폭력을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 또 과학적 진리정신,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주의적 폭력을 극복하고 민주평화의 정신과 사상을 한계판 인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분을 지칭하는 말만 봐도 대석학이면서 시인이면서 실천가, 교육자, 종교인, 현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는 건 저희 같이 이제 주역을 연구하시는 원로 선생님들,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는 원로 선생님들에게서 이분을 만났을 때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더 친숙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과천에 한국 철학계 특히 이제 주역 연구하시는 이제 대가인 선생님, 원로 선생님을 찾아뵙고서 그분과 이제 식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과천의 어떤 되게 소박한 시골 밥상처럼 나오는 곳에서 그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나물반찬이나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원로 선생님하고 아, 참 맛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원로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습니다. 그 안박사 가장 맛있게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는 밥이 어떤 밥인지 알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시지? 하고서 어떤 밥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원로 선생님이 굶고서 먹는 밥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다석 유영무 선생님은 자기랑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에 한 끼만 자셨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깊게 느끼게 된다고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섭 선생님은 이제 19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미 30년 전에 돌아간 분이셨지만 아마도 이 선생님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다섭 유영호 선생님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삶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일상생활에서 밥 먹다가 뜬금없이 떠오르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뜬금없이 떠오르기도 하는 이런 특징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전염되듯이 이 이야기가 제 가슴에 깊이 내려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다성 이영호 선생님이 하루에 한 끼를 드시면서 그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게 느껴진다. 그 하나하나의 맛이 모두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맛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다섯 선생님의 성함이 떠오르게 됩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이 다석 유영무 선생님은 한국 역학의 대가인 학산 이정호 선생님과도 매우 깊은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성균관대 출신인데 성균관대학교 이제 한국철학과를 졸업한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의 이제 중견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이러한 이제 중견 학자에 속하시는 이런 분들이 대학교 때이 학산 이정호 선생님께 가서 배웠는데 이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 항상 다석 유영무 선생님의 시를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해고담을 이제 이상성 선생님이라는 이 선생님께 듣게 됐는데요. 그 학산 선생님이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당시에 늘 곁에 두고 마음에 새길 시한 편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석 유영무 선생님의 시였습니다. 이 다석 유영무 선생님의 시는 원래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시를 한글로 풀이한 일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100년을 살아보았댔자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느끼는 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은 무상을 벗어나서 무상하지 않은 세계에 머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이다. 이런 바람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고 연구하고 창조하고 신앙한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이 무상한데 천명은 비상하다는 것이다. 천명은 무상한 인생을 무상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무상한 인생이지만 이 무상한 인생에서 비상한 명령을 내려주신다. 그것은 평상시의 명령이 아니라 비상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이다. 내가 온 것은 이 명령을 실천하러 온 것이다.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미숙한 탓이고, 인생이 자족하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탓이다. 인생 문제는 성숙해질 때 해결된다. 성숙이란 내가 아니면서 내가 될때 이루어진다. 이는 제나에서 얼라로 중생 부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제나 얼라는 다석 유영무 선생님이 종종 사용하시던 언어였습니다. 제나라는 건 인간의 욕망과 죄악의 근원이 되는 육체로서 살아가는 그냥 몸에 갇혀 있는 자신이라고 할수 있고요. 얼라는 육체가 아닌 정신, 영혼, 그죠? 얼과 얼로 살아가는 나, 즉 정신과 참된 나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가 한참, 이때 2018년 5월인가 어느 이제 성균관대학교 강의실에서 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시를 이상성 선생님이 이제 읊어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매일같이 인생이 참 무상하다고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시를 듣고 굉장히 뜨끔하고 부끄러웠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참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무상하죠. 인생 그 자체는 생로병사가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서 그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참그참 허무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지만 이제 다솜 유영우 선생님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삶이 무상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비상한 천명을 사람들이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천명이라고 했을 때, 아우, 저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부여된 천명이라는 게 뭘까? 나는 어떤 천명을 통해서 이 무상한 인생을 비상하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참 삶으로 철학을 하시는 분, 삶으로 그 종교적인 실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참 쉽지만, 참 울림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이 다솜 유영모 선생님은 1890년에 태어나셔서 92세인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또 한국의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절을 온전히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와 현대를 걸쳐서 살아온 분이라고 할수 있죠. 이분은 1905년 16살 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910년에서 1912년까지는 이제 오산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3.1운동 직후에는 오산중학교에서 유영모와 이제 함석헌이 교장과 학생으로 만나서 사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제가 이제 99학번으로서 대학교 때는 함석헌 전집 이런 거딱 집에 항상 이제 꽂아놓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솜 유영모 선생님은 40대에는 YMCA의 선생님이 되어서 30년 넘게 연경반 강의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분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셨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동양 고전까지 섭렵해서 강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알려진 계기는 2008년에 이제 세계 철학자 대회가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국의 대표적인 근현대 사상으로 바로 이 다솜 유영모 선생님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의 치아의 사상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다솜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에 관한 주제 발표가 무려 21편의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굉장히 다각도로 깊이 있게 그 논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당시 발표자들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 영문학자, 역사학자, 여성학자, 교육학자까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가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다솜 유영모 선생님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지만 톨스토이의 영향으로 교회의 교리와 예수의 가르침을 분리해서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예수가 가르친 사랑과 겸손, 자기희생과 용서라고 보면서 교회의 교리의 측면보다 예수의 가르침 그 본질에 보다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1941년부터 41년 2월 17일부터 하루에 저녁 한 끼만을 먹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1년 2월 3일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1일 1식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다솜 유영모 선생님은 동양의 여러 고전 가운데에서도 특히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주역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대 송인창 교수님이 이 다석 선생님의 이제 주역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남긴 이제 강의록이나 다양한 이제 저서들에 보면 주역을 하느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경전인 이제 구약의 예언서와 같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다석 선생님은 주역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성경 말씀과 같이 주역의 말씀 줄거리를 잘 알려면 그 안에 있는 참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내용은 사물의 발전된 법칙이라던가 또 평등, 자유의 근본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역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 법칙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변화하지 않는 불역의 불변의 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참된 진리가 바로 성경과 마찬가지로 주역에도
담겨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다섭 선생님은 특히 이제 주역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변치 않는 변화 가운데 변치 않는 주역의 이제 부력의 원리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꾸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고 또 바뀌지 않는 절대 세계인 부력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하는 왜 이렇게 변화 가운데서도 주역은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특히 변화보다 부력에 불변하는 진리에 주목했을까를 살펴보면 다석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건나, 즉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모습도 그렇고 늘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속나, 바로 속에 있는 나, 즉 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무상한 세상을 비상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제 특히 주역에는 그 음양과 팔계, 64계의 근원이 되는 태극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극이라는 것이 바로 이그 다섭 유영모 선생님은 하나님 또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진리로서의 그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섭 유영모 선생님은 주역의 64계 가운데에서도 하늘 또 양을 상징하는 가장 첫 번째 계인 건계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 주역의 건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위대하거나 건원이여 만물이 이에 의뢰하여 시작하느니 하니 이제 하늘을 통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의 창세기 읽는 정성으로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계는 성경의 창세기에 버금가는 하느님의 어떤 생명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 건계라고 하면 그 말이 어렵지만 옛날에 이제 송나라 때의 유학자인 정이천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건은 하늘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자면 또 원리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자면 천이고 또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제이고 또그 어떤 그 하늘이 이루어내는 다양한 효능의 측면에서 보면 귀신이고 여기에서 귀신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귀신같이 변화무쌍하게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이러한 모습들이 참 신묘하고 기특하고 귀신 같은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그 신묘한 작용으로서는 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건계라고 할때 건의 말 안에는 하늘, 귀신, 신, 상제,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역에서 건계는 만물의 근원이자 시초가 되는 계이고요. 하늘, 상제, 뭐 귀신, 신, 또 아버지, 임군, 과 같은 이런 존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계의 재밌는 점은 아래에서부터 이모기가 용이 되어 점차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섭 유영모 선생님은 이 건계에서 용이, 이무기에서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듯이 사람도 껍데기, 이 몸은 버리고 곧게 하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곧게 하늘과 소통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건계에 들어있다라고 본 것이죠. 즉, 우리는 땅적인 삶에서 땅적인 삶은 어떤가요? 그 우리의 육신의 만족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뭔가 내가 더 얻어야 되고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러한 땅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삶에서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적인 삶으로 기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라를 버리고 땅적인 욕망, 현실적인 욕망만 쫓아서 이 몸나에 빠져서 살면 하늘에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주역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할수 있는 이러한 공부를 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섭 유영모 선생님은 인간이 왜 직립하는가라고 했을 때이 직립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맞닿아 있고 이제 소통하는 이제 참된 얼라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기에서 보이는 하늘로 치솟는 여섯 마리의 용이 바로 큰 덕을 생각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섯 번 그어놓아 하늘을 딱 보여주고 있는 상징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역을 공부를 통해서 바로 이 하느님의 존재 또 얼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 주역 공부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의 개체로서의 생명을 넘어서 하느님을 만물을 창조할 때 우주 생명에 대해서 가졌던 보편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그저 내한 몸, 내 이 한 몸의 삶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온 생명, 그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했을 때의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주역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지지 대덕할 생, 하늘의 가장 큰 덕은 바로 생명력이다, 생이다, 날생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다섯 유형모 선생님은 하늘로 가는 땅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생명창조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창조의 주체자가 하느님이지만 그 하느님이 생명을 창조했을 때 그 온 생명을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명대로 살아가는 비상한 삶의 또 다른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그 하늘이 지닌 의미 또 이 하늘이 내리는 생명력 이런 것들을 또 이 하늘이 내린 생명력 속에 깃든 나라는 존재 내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참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섯 유형모 선생님 이러한 것들을 바로 참나로서 살아가는 얼라의 모습을 주역에서도 발견하면서 성경의 구약 성서와 굉장히 유사한 이러한 예언을 담고 있는 그 천지창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 생명력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주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참 여전히 참 인생을 무상하고 우리를 무상하다고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다성 유영무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천명 또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얼라 속나 참된 나로서의 모습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유형모 선생님, 참 반가운 이야기죠. 우리 책추남에서도 언제나 애벌레에서 나비로, 제나에서 얼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고, 함석헌 선생님 전직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네, 저 두껍죠. 그렇죠. CR 사상 가지고 있죠.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유형모 선생님 사상을 공부하셨다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만나게 될지 몰랐습니다. 주역 공부하면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 정말 애를 그리셨군요. 계속해서 공부를 고등학교 때. 물론 저도 뭐 그때 그 로이드 존스의 이제 그 성경 강해를 그때 보긴 했었는데, 그 유영모 선생님, 유영모 선생님하고 함석헌 선생님이 또 퀘이커시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저도 그쪽도 가서 또 예배도 드려봤고, 그 다음에 그 함석헌 선생님 뜻으로 본 한국사? 아, 그래서 예, 함석헌 그렇죠. 선생님 또 기념사업단이 또 홍대 쪽에 아마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쪽도 갔고 이런 명맥들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꼭뭐 국수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분명히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좀더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것이면서도 세계적일 수 있는 또 세계적이면서도 우리 것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주역의 태국의 모양처럼 그러한 식으로 우리의 사상과 어떤 문화가 꽃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또 함께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유영모 선생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여의도 쪽에서도 아마 또 제자분께서 아마 유영모 선생님 제자분께서 또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가봤던 기억도 있고 근데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주역도 그렇고 이런 한국 사상 정말 맞습니다. 제가 영국에서도 그 철학계에서도 유영모 선생님을 손에 꼽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작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여러 움직임들이 또안 박사님의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주역의 또 재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우리 한국 사상들에 관해서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정체감을 글로벌 시민으로서 동시에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유니크니스를 가지고 또 통일한 곳까지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기반적 움직임이 되면 참 좋겠네요. 네. 굉장히 약간 어떻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언제나 나비 효과로 우리가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또 유영모 선생님과 또 주역과의 또 인연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